자, 건성모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Yeah. What does your boyfriend look like? Your boyfriend look like? Okay, your boyfriend의 뜻은? 너의 남자친구.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너의 남자친구니까 here.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너의 누가 남자친구가 그는 어떻게 생겼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세요? 하다시 터즈. 오케이, 보이프렌드 붙였어야 되네. 오케이, 그랬더니 He has blue eyes. is blue ey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는 키가 작습니다 하고 싶으면 He is short. he is short 할 수도 있고, 그는 안경을 낍니다 하고 싶으면 He wears glasses.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음식 권하기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have some fruit? You have some fruit. Okay. 이렇게 권했을 때 거절할 수도 있겠죠? 네, no, thank you. No, thank you. I'm full. 배가 불러서 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생김새 묻기 또 나옵니다. Does she have blonde hair? She have blonde hair. 오케이. 그랬을 때 이렇게 생김새를 답해줄 수 있겠네요. Yes, she does. Yes, she does. 오케이.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얘는 뭐고? 얘는 조동사고, 얘는 쟤는 대동사. 대동사면 대신 왔네. 뭐 네. 대신 왔어요? Yes, 저 he Yes. she has 했던 더즈가 네 has blonde hair. 맞다. 그녀는 그렇다는 얘기는 금발머리를 갖고 있다. 그녀는 금발머리를 갖고 있다. She has blonde hair. 오케이. 그럼 has blonde hair의 뜻은? 가지고 있다 금발머리를.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네. 오케이. 그래서 has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더즈. does로 대동사 쓸수 있다. 대신 온 하다시 쓸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생김새 묻기. What does your dog look like? Dog look like. Okay, your dog 앞만 길어봤자. 너의 개 앞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오케이. 그랬더니 It is huge. it is huge. 또는 뭐 it is Very big. very big 할 수도 있겠죠. 예. 오케이. huge의 뜻은 거대한. 무슨 시? 하다시. 아, 그래요? 가 아닌 어떤 시인 것 같습니다. 앞에 is가 있기 뜻이 때문에 뭐라고, 뜻이? 거대한. 어떤? 어떤 거대한. 거대한.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네요. It has long legs. 오케이. 이거 붙여야 되는 이유는? 이시 앞에 아니 긴 다리 들 여러 개니까 복수. 복수형. 네. 오케이. 또 이렇게 생김새를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It has brown fur. 오케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묻고 답하고 있네요. 네.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했더니 I need your advice on study habit. I need your advice on study habit. 오케이. 그 다음에 음식 권하기입니다. Help yourself Help yourself to this to pizza. this pizza. 오케이. 권했을 때 거절하긴 또 거절하네요. 거절 안 아, 할 거절 안 하네요. 때는 예. Thank you, I'm hungry. Thank you. I'm hungry.
오케이.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네요. 네. What is your favorite cake? What is your favorite cake? 했더니 내가 my favorite cake is strawberry cake. 아닌데 잠깐 my favorite is strawberry cake. 케이크가 왜 두 번 들어갔지? 두 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요? 네, 상관없죠. 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대화합니다. 네, mom. That smells good. Smell의 뜻은 냄새 나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버즈. 오케이. 그래서 음식 권합니다. Do you want this spaghetti? 스파게티 with cream sauce. 네,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아, 이거 물음표 해야지.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그랬더니 거절 안 하네요. Yes, please. I'm hungry. Yes, please. I'm hungry.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권합니다. Will you have some iced tea? Will you have some iced tea too? 그랬더니 이번엔 거절합니다. No thanks. I'm not thirsty. Thirsty 뜻은 목마른. 무슨 시? 어떤 시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Jay talks. Talks too much. Too muc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What? 아 잠깐. 어떻게인데 what입니까? 네. How does Jay talk? Jay는 어떻게 말하니? Jay talks. 묻고 답하기. Too much. 아 네. How does Jay talk? 했더니 Jay talks too much. How does Jay talk? He talks too much.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My baby cries all day long. Okay, my baby 안만 길어봤죠? It.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터지요. 오케이. 원래 울다는 이렇게 생겼죠? 예. 오케이. 근데 왜 Y를 I로 고치고 ES 했죠? 어떨 때 Y를 그냥 Y 뒤에 S를 그냥 쓰나요? 그냥 쓸 때는 앞에 알파벳 A. 그. 아. 이제 클래스 카드로 너 이거 A. 잠깐만. I O U AAIOU가 있으면 그냥 S 붙이죠. 그냥 쉽겠죠. 네, 가세요. 계속해서 Then takes a bus to school. Okay.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예. 읽어볼까요? How does Dan go to school? How does Dan go to school?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되는 학교로 가니? 그렇죠. 학교 어떻게 가는지 묻고 있습니다. 네. How does 성모 go to school? 네. 물어봤잖아 내가. 성모 takes a bus to school. 학교 버스 타고 다녀? 아니요. 저 집 학교 세 발짝 거리입니다. 그러면 성모 walks to school 하면 되겠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보라 믹스 is 그다음 어떻게 믹스 스펠링 is es 믹스 is eggs and milk. 자, 여기에 원래 속단은 믹스 아이고. 네. 원래 속단은 믹스인데 예.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네. 왜 이렇게 하지? x가 있으면 es입니다. 왜 그런데? 저 선생님 저번에 말하신 것처럼 이제 es 붙는 거에는 뒤에 스즈시치 그렇지 스즈시치 또는 글자 오로 끝나는 경우 아 또 있어 네네네 얘들은 es를 붙이는데 스 소리 날려면 글자 끝이 s나 x 그 다음에 즈 소리 날려면 X나 X나 Z 네 쉬 소리 날려면 SH 쉬 소리 날려면 CH 이런 경우에 ES다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ancy Nancy Listens to Korean songs Korean songs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okay,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지? What does Nancy listen to? What does Nancy listen to? She listens to Korean songs. Korean songs 안만 길어봤자? Korean songs 안만 길어봤자 이슈 드자 그거 네 이슈 아 그렇구나 아니 노래 들리는데 아 데이 아 주격을 써야 되는 거구나 아니 뭐 아 데임 아 Nancy listens to them. 무슨 격? 목적격. 오케이. 그 다음에 My friends go shopping on Saturday. 이렇게? 어? 잠깐만요. 나의 친구들은 My friends go shopping. 온스틀리 맞지 않아요? 맞다 응. 어? 잠깐 뭐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미라의 사촌은 토요일마다 쇼핑 간다 아 네네네 미라스 cousin goes shopping on Saturday 오케이 어? 계속 틀리고 있네요 네? 아 잠깐만요 아 알았어요 뭐? 어 바본가봐요 On Saturdays 아닌가요? 아닌가? S On Saturdays 또는 네. Every Saturday 아이고 이상하게 썼네 오케이 토요일마다 두 가지 표현 뭐? On Saturdays Every Saturdays 아 every Saturday. Every day는 단수. 네. Saturday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es Bob study hard? Hard.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No, he doesn't.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생략됐단 말이네 No 예. he doesn't study hard 오케이 계속해서 존을 부르면서 물어봅니다 Do you live alone John? You live alone, John. 그랬더니 Yes, I do.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보려다가 이제 아는 것 같아서 안 물어봐요. 네. Yes, I live alone, John. 자기가 자기를 불러. 네, 아니. Yes, 불러. I live alone. 그래, 나는 혼자 산다, 짠. 어, 니가 그래 성모로 혼자 산다. 참, 네. 그다음 계속해서. Do Amy and Jane
have bicycles. Okay. 한번 길어봤자. 자전거니까 them. 오. 한번 길어봤자. They. Do they have them? 걔들은 그것들을 갖고 있니? Okay. 그래도니 안 갖고 있으니까. No, they don't. Don't have them. 아, them. Okay. Okay. 이 정도 오늘 하면 되겠습니다. 좀 네. 많죠, 동문장. 네. 자주 자주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 보강 예. 내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